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준난을 겪고 있는 STX 조선해양이 29일 고정비 절감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현재 회사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방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건조 물량이 거의 없다며 회사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고정비 절감이 필요해 절박한 심정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희망퇴직 대상은 사무직 510명, 생산직 515명 등 총 1025명입니다. 이어 오랜 기간 안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주, 손익 악화로 다시 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 계획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STX 조선은 2013년 채권단 자율협약, 2016년 회생 절차에 이어 2018년 5월 KDB 산업은행과 고강도 자구 계획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경영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0명의 직원이 두 계절로 나뉘어 6개월씩 순환무급 휴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순환무급 휴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STX 조선 노조는 6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결국 노사 간의 적절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6월 17일부터 STX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STX 조선 측은 추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매월 발생되는 고정비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사용해보라고 거론하지만 현재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고정비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타사 대비 경쟁력 확보하기가 어렵다면서 6개월간의 한시적인 특별고용지원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뿐더러 내년에는 더욱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제도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월 198만원 한도로 지원금의 66%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4%는 경상남도가 5%를 부담하고 사측이 29%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6개월짜리 임시방편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위로금을 마련해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계속 허리띠를 쫄아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수주는 계속 안되고 있고 일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결국 STX 조선이 고정비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최고의 강경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STX 조선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